다이어 산체스보다 느려. 근데 다이어 튼튼하던데. 베일을 풀백으로. 카라바오 컵인데 챔스조차 사실상 준결승 2차전입니다. 챔스 준결 2차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봐봐, 이건 챔스죠? 근데 상대방이 리옹 모나코네. 그리고 지금 4대2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전략이라 해야 되지. 그 해석은 나름 통했는데. 나이스 호이비에르. 오호, 이게 호날두야. 호이비에르야. 호이비에르네. 잘 썼다. 빗나갔어. 손을 잘 뻗었어야 되지. 그냥 나는 이게 멸망하는구만. 멸망해. 아 쿤데가 바로 앞에서 직관했네요. 골인지 아닌지. 이건 뭐야? 뼈 한 명 넘어져 있는데요? 그니까 덕배 경기 결국 경기력 PTSD가 와가지고 누워버린 거야? 아 맨시티 가고 싶다 하고 지금 아예 부상이네? 그러면 로셀소 써야지. 그래서 원래 로셀소가 주전이었는데 덕배에 밀려서 한 경기도 못 나왔었거든요. 와 덕배 이거 비싼 돈 썼더니 가버리네. 아니 저 아마두가 그렇네. 과연 로셀소는 폼이 올라왔을까요? 자 베일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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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일스 레길론. 야 웨일스 레길론 잘한다. 크로스. 와우 크로스 예술인데? 나쁘지 않아. 아니 우리 공이 다 죽겠다 야. 나이스. 오 나이스 뛰저스 킥. 아하 이겼다. 자 결승으로 올라갑니다. 덕배 제가 몇 주 부상이죠? 덕배? 4개월? 아니 맨시티 싱글벙글이네 이 새끼들. 자 지금까지 토트넘의 케빈 데브라이너였습니다. 아 지금 덕배를 팔자? 아 근데 부상인데 팔려? 안 팔리잖아. 파는 그게 없는데요. 아 귀속 생겼네. 힐 쓰자. 저 공미에 뭐 후보로 힐 쓰면 되죠. 아 수압 딜은 가능하다. 수압 딜은 가능하다? 진짜요? 스탑 덕배보다 한 부상당했으니까 좀 많이 낮춰가지고 헤르난데스? 맨유? 덕배가 한 1억 8천 9천이었으니까 1억 2천짜리는 사올 수 있지 않을까요? 나의 짬통이 되어줘 맨유. 나의 짬통이 되어줘. 솔샤르 안 잘렸네? 여기 누누도 안 잘렸다고. 일은 잘 돼. 일은 잘 구해줘? 이거 사실상 백수들이 카페에서 만난 거죠. 여거는 되네. 되네. 부패와 덕배. 이거 아주 좋지 않나요? 아. 잠깐만. 덕배 가치가 얼마지, 그럼? 잠깐만, 얼마지? 잠깐만. 덕배 가치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네. 그럼 협상 종료해. 대충 가치 알았으니까. 시세 알았으니까 갈게요. 안 되겠네. 가. 하메스, 카세미루. 하메스는 안 되고, 에릭센은 포그바? 안녕. 아니 뭐 저번에 미안해. 다른 거 내가 착각을 했지 뭐야. 포그바는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아서 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오 아싸.
아, 내가 그 저번에 내가 여기서 덕배 팔았 덕배 샀지. 뭐가 이렇게 순해 보이냐 여기서. 그거 온거 같아. 그 SBS 예능 뭐지? 미운 우리 새끼 나온 거 같아요. 옆에 김종국 있는 거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. 어, 뭐야, 왜 만족해? 자, 호흡만 토트넘 명예. 시즌 동안 몇 번이나 이거 빅딜을 성사하는 거야? 미쳤나나? 이거 시즌 동안. 왔다, 왔어, 왔어. 오른쪽에 사진이 떴다.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. 다음 경기에서 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덕배 역할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. 안 돼, 포그바. 미안해. 제일 미안하다, 얘한테. 아, 포그바가 진짜 오긴 왔네요. Wanna be alright, happy. I wanna be lovely.